안녕하세요, 로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아뒀던 택이나 영수증, 다양한 종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스크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작년부터 사용한 스크랩 다이어리가 한 권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오늘 완성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대인드문 스크랩북이고 대인드문 숙지랑 그리고 제가 잡지에서 올인 페이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에 꾸며져 있는 페이지들도 있지만 아직 조금 허전한 페이지들도 있고 이렇게 꾸미다만 페이지들도 있어서 오늘은 여기를 가득가득 한번 채워보고 완성까지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스크랩북은 저번에 이제 보여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아뒀던 택이나 영수증 종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모아뒀는데 이게 하나가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랑 요거랑 요렇게 있어요. 되게 지금까지 많은 종이들을 모아뒀었는데 계속 모아두기만 하고 사용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맨 위에 있는 이거 먼저 여기에 담겨있는 종이들을 보여드리면 우선 이 파우치? 이거는 일본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거고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지금 웨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웨딩 다이어리에 들어갈 그런 종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복을 상담 받으면서 받았던 명함들이나 백화점에서 웨딩밴드 투어하면서 받았던 이런 시향지도 있고 이렇게 견적을 내주시거든요. 이렇게 견적을 내주시는 종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와야 기억을 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주시거든요, 브랜드에서. 되게 많죠. 불가리, 반클리프, 타사키, 이렇게 견적서를 내준 종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웨딩 다이어리에 들어갈 종이들이고 이거는 폰케이스를 사고서 받았던 수진미학 봉투인데 이것도 예뻐서 그냥 같이 담아뒀어요. 얘는 일단 오늘은 안 사용할 거니까 다시 정리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작은 종이들을 보관했고 큰 종이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따로 보관해줬었는데 그거는 이제 웨딩 다이어리 꾸미면서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건데 이건 영수증이랑 이거 수진미학에서 같이 왔던 택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오늘은 안 사용해 줄 거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약간 포장지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뒀었는데 이렇게 된 포장지 있죠? 투명한 것들이나 스티커가 붙어있는 포장지를 따로 보관해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택은 위에 이제 포장지에 같이 딸려온 택들은 이렇게 잘라서 따로 보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종류별로 전구이너 사이드에서 나오는 택은 이게 많아서 이거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다가 넣고, 이거는 와데바치치 거. 이렇게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도 모아뒀어요. 모아둔 것들을 일단은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이제 그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것도 오늘은 사용을 안할 건데, 이건 일본 여행 갔다가 이제 사용했던 영수증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일단 다 펼쳐보면 이 파우치도 일본 다이소에서 사온 겁니다. 택들을 담아두거나 종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물들이 보이니까 이제 한 번에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썼던 이런 영수증들이랑, 영수증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차표나 지하철 이런 교통카드 충전하면 나오는 이런 표들도 이렇게 영수증으로 나오고, 요거는 탑승권이어서 이름을 일단 가리겠습니다. 얘네들도 영수증, 이것도 영수증, 이거는 표, 이것도 영수증. 그리고 저희가 2001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신발을 맞췄었거든요. 신발에서 나온 택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첫 게시를 한 거라서 의미가 있는 거라 여기에 같이 보관을 해뒀어요. 이것도 영수증들. 그리고 얘네는 다이소에서 같이 사온 것들인데, 일단은 진주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된 것도 팔고 이렇게 된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사용해보고 싶어서 가장 잘 사용하는 흰색, 검은색 위주로 사왔고, 이거는 검은색 펀치가 있길래 다이소에는 핑크색이랑 하늘색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검은색이 있어가지고 흰색도 있어요. 근데 검은색으로 저는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발 샀던, 크림에서 샀던 이택 같은 것도 여기다가 넣어둘게요. 그래서 얘네는 일본에서 사용했던 종이들이기 때문에 일본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얘네들을 같이 사용해주려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있는데 얘도 아직 정리를 못 해줬어요. 얘도 얼른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거 하나, 이거는 오래 다녀요. 두 개의 종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 사용해줄 건데, 이거는 진짜 이제 한 1년 넘게 모아왔던 종이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양이. 그러면 일단은 뜯어볼게요. 일단은 컴포지션 스튜디오에서 받았던 이 포장지였는데 여기다가 택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 잡지에 붙어있던 이런 투명한 포장에 스티커가 붙어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스크랩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잘라줬었습니다. 이거는 자라 거 같아요. 자라 택이고, 이렇게 압이 되어 있는 택도 있어요. 투명한 택도 있고, 이거는 러쉬에서 받았던 시향지인데 러쉬에서 받았던 것들도 이렇게 챙겨왔고, 이거는 쉐클리프 다이어리에서 나왔었던 종이들이에요.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거?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
거는 크록스. 얘도 되게 두툼한 종이에요. 이건 유니클로. 그다음에 이것도 옷 사면서 받았던 택이고, 이런 봉투도 이렇게 보관해 뒀어요. 이것도 가방 사면서 받았던 택인데 되게 두꺼워요. 이건 비믹스랑 이너피스퀘어 콜라보한 그 시계를 사면서 받았던 종이 같아요. 이건 아마 이비기구신. 이렇게. 이거는 봉투가 예뻐서 이렇게 둔것 같아요. 이거는 비발디 파크 스키 타고 나서 이 카드 형태의 이 입장권도 있네요. 2022년 거예요. 이런 책도 보관을 해뒀는데 살짝 색이 바랬어요. 이거는 맛땡킹. 이거는 시계 필름 사면서 이렇게 있었던 스티커 같고, 이거는 문구용품에 대한 택들이니까 여기에다가 보관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거는 잡지를 샀던 영수증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고,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금박으로 된이 택은 눅스 제품을 사면서 받았던 이 택이에요. 나이키에서 받은 택들. 이거는 입생로랑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거에서 카드가 같이 왔던 것 같고, 이것도 택이고, 이런 끈 같은 것들도 다 모아뒀어요. 이거는 템버린즈에서 왔던 기프트 카드고, 이거는 ABC마트 구매 내역서고, 그다음에 요거는 대인드문 이제 그 크리스마스 팩에 있던 스티커 팩 겉표지인데 안에 내용물들을 다 사용해줘서 얘도 나중에 따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보관을 해뒀습니다. 이거는 무지개 멘션 곽포장지인데 이 빨간 색깔이 되게 쨍하고 이거 이런 글귀들도 있고 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모아뒀습니다. 이거는 크림에서 구매했던 그 택이고, 이건 딱 아이폰 미니 그 핸드폰 필름 샀었을 때 받았던 거예요. 파인드 카푸어에서 가방 구매하고서 받았던 택이고요. 이건 배지를 구매하면서 배지가 걸려있던 종이에요. 이거는 옷을 사면서 받았던 택이네요. 이런 봉투도 들어있고, 이런 비닐도 들어있고, 끈들. 끈도 일단은 끊어졌더라도 이렇게 따로 모아뒀어요. 그리고 리본끈, 이런 것도. 이것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택이? 진짜 택을 많이 모아두기는 했는데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모아뒀던 택들을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방금 보여드렸던 거.
얘는 그 노티드 도넛 사면서 이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소분해서 가져와 봤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운동복 사면서 들어있던 그 비닐이에요. 이거는 수진미약 핸드폰 케이스 사면서 들어있던 비닐이고, 이것도 핸드폰 케이스 사면서 들어있던 비닐, 이거는 옷 사면서 옷이 들어있던 비닐이고, 이렇게 큰 비닐도 있어요. 전고 이너사이드 봉투. 이거는 피자 그 양념이 아마 들어있던 봉투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네요. 다음, 이거는 종이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엄청 얇은데 약간 은박박기도 하고 되게 특이한 재질의 종이여서 이렇게 따로 뒀습니다. 이것도 수진미아 케이스 담아뒀던 봉투. 이거는 데인드문 다이어리 스크랩북, 이거 이 스크랩북이 들어있던 이 화기였는데, 얘도 일단 잘라서 이제 나중에 활용을 해주려고 이렇게 잘라뒀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면서 마스킹 테이프에 붙어있던 이런 포장도를 이렇게 붙여놨고, 얘네는 옛날에 빈티지 잡고하면서 구매했던 종이들인데, 약간 영수증 같기도 하고 택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것도 보관을 해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데인드문 이거 스크랩북 이렇게 같이 있던 트래싱지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택들, 그다음에 영수증, 종이, 뭐 포장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스크랩북을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이 포장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이게 맨 앞에 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걸 일단 먼저 잘라볼게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조금 살짝 여유 있게 해도 될것 같아요. 겉표지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 이제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맨 뒤에 것도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해준 것처럼 뒤에도 해줄까 싶긴 한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살짝 고민이 되네요. 일단은 넣어볼까 싶어서 다시 한번 더. 일단은 이렇게 잘라줬는데, 이게 이제 크니까 느낌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을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많이 커서 여기 구멍을 뚫으면 이제 이렇게 삐져나올 테니까, 그냥 아예 여기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해볼지 좀 고민이 되네요. 우선은 여기에는 이제 사진을 붙여줄 거니까 이 스티커는 나중에 꾸며주는 걸로 하고,
클립 부분 살짝 고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해봤어요. 이곳에는 다양한 종이들이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런 비닐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예쁜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찝어줍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일단 이렇게 꽂아봤고 머리는 이런 거 이렇게 끼우면 딱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택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겨우겨우 이렇게 걸어봤고 여기는 살짝 칼집을 내서 뚫어버렸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넣어줄 건데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양면 테이프로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붙여준 후 여기는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약간 이런 거 넣으면 되는데 얘네들을 좀 묶어볼까 싶기도 해요.
조금 작은 구멍을 뚫어주고 얘네를 묶어서 두께는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봉투도 한번 다시 활용을 해볼게요. 이런 거는 비닐은 이제 종이랑 뚫어야 이게 잘 뚫리거든요. 종이랑 같이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정을 시켜줄게요. 얘는 비닐만 돌아다니는 거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렇게
우선 택을 대충 좀 많이 채웠는데 벌써 이렇게 빵빵해지기도 하고 택이나 종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이제 꾸며줄지 너무 헷갈리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종이는 요 정도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 같은 것들로 또 꾸며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전한 부분만 이렇게 더 꾸며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있는 택들을 먼저 정리를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택으로는 어느 정도 공간을 채워가지고 이제는 스티커들로 이제 조금 더 꾸며보고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택으로 지금 좀 이렇게 채워넣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허전한 부분들이 있고 빈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제 스티커로 한번 꾸며볼게요. 우선 이 제품은 은도럽을 제품인데 은도럽을 메모지나 스티커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스크랩할 때 사용하려고 이제 엄청 많이 사뒀었는데 이거 계속 못 사용해줘가지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뭉치, 세 뭉치 그리고 스티커들이 아직 더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일단은 빨리 써줘 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봉투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놔뒀던 건데 여기 지금 막 피자 사진 있고 막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꾸며볼까도 싶었어요. 일단 피자도 있지만 햄버거도 이렇게 여기 붙여놨었으니까 햄버거도 같이 붙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여기다가 꾸며볼까 싶기도 해요. 종이들도 되게 많고. 일단 핑크핑크한 느낌이나 귀여운 느낌은 아니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음번에 꾸며줄 때 사용해 줄 거고. 딱 뭔가 이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거 여기 피자가 있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꾸미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게 스티커가 아니어서 그냥 마스킹 테이프로 일단 이렇게 대충 고정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 여기에 구멍을 뚫어줄 건데 이렇게 세 칸? 정도 뚫어주고 검은색보다는 색깔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합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뚫어줄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마스킹 테이프가 조금 더 길면 좋을 것 같아서 긴 걸로 바꿔줘 볼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우선 이렇게 꾸몄고, 여기는 뭔가 핑크도 어울릴 것 같고, 아니면 여기 이런 거 붙여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약간 티켓 같은 것들을 꽂아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가지 있던 부분에는 이런 거 그냥 조금 귀엽게 가도 될 것 같고. 약간 휴지 같았던 요기에 이거나 약간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요거가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거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이것저것 많이 좀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닥가닥이. 근데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다. 바를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빼주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그냥 붙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살짝 비스듬히 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얘도 볼륨. 이건 이 상태로 붙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여기는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잠깐 빼주려고요. 고정을 해줄게요. 핑크 포인트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넣어봤고, 다음 여기도 이제 넘어가고, 이거를 아니면 컬러가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이게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페이지를 좀 바꿔줘봤고, 그 다음 살짝 고민 중이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일단 조금 냅둬보고, 이건 고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종이를 채웠으니까 이제 스티커를 붙여줄 건데, 우선 여기 있는 종이들을 조금 치워보고 스티커를 마저 붙여볼게요. 붙여봤고, 이 스티커 바인더는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서 바로 이제 어울리는 스티커들로 꾸며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맨 앞 표지에 어떤 거를 붙일지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네? 그럼 얘로 붙여보고, 여기다가 붙여줘도 예쁠 것 같아. 여기는 우선은 클립으로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여기 치즈 스티커를 그냥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게 정도만.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약간 패션 쪽이라서 이런 가방을 포인트로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니까 조금 더 느낌들이 더 살지 않나요? 여기도 클립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스티커 한번 붙여볼 건데, 그 다음에 저는 여기도 한번 꾸며볼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해줄게요. 이것도 운더러블 스티커인데, 지금 이 스티커에서 강아지랑 걷는 이런 산책하는 스티커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붙여보고,
이걸로 키워볼까 싶어서. 일단 이렇게 스크랩을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꾸몄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책상을 조금 정리를 한 후에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크랩 바인더를 한 권을 이제 다 채워봤는데 다 채우니까 제법 두툼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권 어떻게 꾸몄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우선 맨 앞장은 이제 스크랩북 포장지였던 이 상자를 오려가지고 이제 겉표지로 만들어줬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원래는 스크랩북 겉표지가 이거였었는데 이걸로 그냥 바꿔줬고 조금 두께감도 있어서 겉표지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맨 앞표지는 두 번째 페이지랑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봤고, 이거는 잡지 페이지고, 그다음에 이거 운드롭을 스티커랑 이제 종이랑 그다음 택 같이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집어넣고서 스티커를 붙여준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는 대인도문 속지에다가 이제 스티커들로 거의 꾸며줬던 페이지예요. 이건 지난번에 꾸몄던 페이지라서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지난번에 꾸몄던 페이지인데, 이 잡지에다가 택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해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티커로 한 페이지를 꾸며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여기 가운데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종이들을 좀 넣어놨는데, 이런 종이들을 그냥 끈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끼워준 페이지입니다. 스크랩북 포장지에 있었던 거를 바코드를 이렇게 잘라서 테이프로 그냥 붙여줬고,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그럼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 그 비닐 포장지였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붙여줬고,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꾸민 페이지예요. 그다음 여기는 운드롭블 스티커를 이제 이렇게 그냥 끼워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단 심플하게 넘어갔고, 그다음 페이지. 여기 왜 이걸로 바꿔줬냐면, 여기가 약간 컬러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요 페이지랑 요 페이지랑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운드롭블 종이를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서 이 코카콜라 스티커까지 마무리해준 페이지고, 그다음에 이거 운드롭블 스티커예요. 그 뒤에다가도 스티커 붙여주고, 이거는 마법일기 스티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커에도 이렇게 마법일기 스티커를 붙였고, 그다음에 이거는
피자 주문하면서 소스 들어있었던 지퍼백이었는데, 거기랑, 그다음에 여기 스티커들을 또 이렇게 붙여서 레이어드 해봤고,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꾸몄던 페이지. 여기는 그냥 스티커로 꾸며본 페이지고, 둘다 데인드문 속지예요. 여기도 데인드문 속지고, 이거는 잡지였던 것 같기도 해요. 거기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인 거고, 이거는 더브브젝트 제품이고, 요것도,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아이폰 느낌이 나는 그런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지난번에 꾸몄던 페이지에다가 그냥 스티커를 조금 더 추가하거나, 쉐클리프 다이어리랑 같이 왔었던 택에다가, 가지고 있었던 택이었는데, 택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같이 레이어드 해줬습니다. 다음에 뒷페이지는 여기 약간 패션 느낌이 나서 가방으로 스티커를 붙여줬고, 이것도 그냥 옛날에 빈티지 다꾸 했을 때 있었던 종이였는데, 이 종이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에 꾸몄던 페이지고, 여기도 지난번에 꾸몄던 페이지예요. 그 다음, 원래 여기 안에 이렇게 잡지 페이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꾸밀지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냥 데인드문 속지를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박아줬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냥 스티커로 꾸몄고, 그 다음에 얘는 비믹스랑 이너피스퀘어 이제 콜라보한 시계를 구매하면서 왔던 종이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트레싱지랑 스티커를 붙여봤고, 여기 앞에도 스티커로 꾸며줬어요. 이거는 이거 그림 자체가 예뻐서 그냥 안 꾸며주고 냅뒀고, 그다음에 여기 뒷장은 원래 다른 페이지였었는데 너무 이제 안 어울리다 보니까 이거 은드롭을 그냥 이 종이였거든요. 종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 스티커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도 지난번에 꾸민 페이지예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페이지였는데 스티커를 붙여줬고, 그 사이에 맛땡킴 택을 붙여서 이거 두개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스티커를 붙여봤고, 여기 뒤에는 요 길도 비슷한 느낌으로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여기도 원래 꾸며줬던 페이지에서 이 스티커만 추가한 거고, 이것도 가방 사면서 이제 받았던 스티커 택을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줬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또 이렇게 붙여봤어요. 붙이니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열면, 여기도 지난번에 꾸민 페이지고, 여기는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트레싱지를 접어서 사진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것도 케이스 구매하면서 같이 왔던 비닐인데, 이 비닐을 이제 그냥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고정을 해봤고, 거기다가 이런 종이들을 넣어줬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지난번에 꾸민 페이지인데 그냥 스티커만 추가한 거예요. 여기도 스티커 추가하고, 이것도 은드롭을 스티커 추가하고, 그다음 여기도 스티커 추가하고, 이거는 이번에 이제 넣어줬는데 이렇게 산책 나간 분위기여서 행복한 시간 약간 이런 주제랑도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연결해줬고, 이거는 이제 잡지 페이지에다가 봄비인 그 투명 스티커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속지만 끼워놨었는데, 은드롭을 종이를 클립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다가 스티커로 붙여본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스테이플러로 종이를 고정시켜놨었던 페이지인데, 여기는 그냥 따로 꾸며주진 않았고, 이번에 이 은드롭을 스티커를 또 구멍 내가지고 약간 채 있는 거랑 느낌이 비슷해서 이렇게 꾸며봤어요. 그리고 뒤에 스티커까지 또 붙여봤고,
여기도 이 태그를 이제 이번에 새롭게 붙여줬고, 그 위에다가 스티커로 붙였고, 그다음에 이것도 원래 폴라로이드 사진 지난번에 이제 꾸몄던 거에서 이렇게 스티커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꾸민 페이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기에다가 트레싱지를 또 붙여서 이렇게 종이들을 넣어주고, 약간 여기가 박물관 같은 그런 전시회를 보러 간 느낌이어서 이런 티켓 종이들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런 느낌으로 꾸며줬고, 이것도 클립으로 고정시켜준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 종이를 그냥 클립에다가 같이 끼워줬고, 요렇게 두 페이지는 지난번에 꾸민 페이지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 태그를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연결해줬고, 그 위에다가 크림에서 이제 신발 구매하면서 받았던 이태그 같은 것도 같이 연결을 해줬어요. 그다음 이 페이지는 대인드문 약간 하우스 느낌이어서 이 열쇠 모양의 이런 엽서 같은 종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붙여줬고, 여기는 이런 방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 적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같이 주제로 꾸며봤고, 이거는 그냥 색깔이 너무 예뻐서 노란색으로 포인트 주고, 그 위에다가 검은 색깔 종이를 붙이고 스티커로 또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강아지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본 페이지예요. 이렇게. 이거 다 언더러블 스티커고, 요거는 오프린트미에서 뽑았던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건 옵티크 스티커, 여기도 지난번에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줬고,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꾸민 거에서 이번에 이렇게 운도러블 약간 장 보는 느낌이어서 운도러블 영수증 같은 종이에다가, 이거는 이제 치즈 느낌이어서 치즈 스티커랑 바코드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스티커를 또 붙여줬고, 이게 맨 마지막 장을 이거를 이제 겉표지로 할지 요거로 겉표지를 이렇게 그냥 해줄지 고민이 돼서 그냥 냅둔 페이지예요. 이거는 구멍을 뚫으면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렇게 냅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크랩 바인더 한 권을 마무리를 해봤는데,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택들도 이제 소개하면서 택이랑 스티커로 이렇게 이제 꾸며본 바인더예요. 아직도 이제 택이 진짜 많아서 스크랩할 때 이제 자주 사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한 권을 마무리했고, 다음번에 또 다양한 다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